너무 신기하고 멋있는 행위인 것 같지 않아요?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노래하는 거 사실 되게 흔하지 않고 멋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사랑받는 노래, 완성도가 높은 노래가 좋은 노래일 수도 있는데요. 재료가 다 자신이라는 게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너무 수잔이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사랑받을 줄 알았을까? 그때만 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너무 감동적이네요. 그런 네가 난 가엽고 안타까워서 묻고 따졌지. 하지만 애초부터 나에게 줄 마음이란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일단 4월도 저는 제 원래 이름이 아니고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태어나면서 가족에게 받은 이름으로서도 되게 희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에 또 딱히 정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4월이라는 이름도 4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정도의 별 뜻이 없는 막 포부가 없는 이름이었으면 했어요. 수잔도 어떤 대명사처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 같기도 한데 그렇게 막 특별하지 않은 이름. 제가 어린 시절부터 써왔던 곡들을 다 엮어서 1집 앨범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과거의 저입니다. 이게 전부 다 저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때는 더 부끄러운 사람이었고 그렇게 정의되는 게 싫어서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만든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자기 얘기지만 어떤 사람인지 와 너무 공포스러워요. 곡을 쓴 거는 한 2012년에 썼던 노래도 있고요. 그때쯤부터 음악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소개는 수잔이란 곡에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앨범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아마 곡을 썼던 시기가 꽤 다양하고 썼던 감정들도 다양해서 그것만으로 어떤 사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말 너무 잘하는데요? 지금 저보다 훨씬 잘하네요. 아 근데 우와 너무 지금 저 때가 기억이 나는데 엄청 열심히 준비한 것 같고 막연히 예전에 나는 좀 지금보다 더 부족하고 좀 후회되고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편이어서 옛날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저 때 저렇게 했으면 진짜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와
너무 새롭네요. 저는 김김 활동하면서 참 좋았고 재밌는 활동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정말 내향적인 사람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어디 인터뷰 나가면은 정말 말을 잘 못했어요. 거의 가만히 앉아있다가 오는 정도로 어디 무리에 있어도 난 참 없어도 되는 희미한 사람, 존재감의 사람이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도 그런 것이 느껴지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수잔의 모티브가 되는 가사들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수잔이 좀 소중한 이유는 그 당시에 제가 잘 하지 못했던 자기 내면의 어린아이를 좀 돌보는 과정을 그 앨범을 통해서 재단하려고 했고 예전에 내가 나를 살리려고 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좀 소중한 앨범이긴 합니다. 다들 자기 목소리는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고 근데 저는 레인지가 되게 좁은 보컬이어서 어떻게 불러야 될지 너무 고민이 돼요.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은 그래도 이 목소리로 낼 수 있는 어떤 스펙트럼이 약간은 느껴지긴 하는데 저는 지금도 좀 잠재력을 믿고 있고요. 예전에는 훨씬 더 내가 갖고 있는 목소리가 이건데 어떻게 노래를 부르지? 막막했던 것 같아요. 다들 훨씬 성량이 좋으시고 아니면 더 보편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데 이런 목소리로 노래 하나를 다 이끌어갈 수가 있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큰 스펙트럼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가 굉장히 성량을 요구한다거나 높다거나 이런 노래가 아닌데 노래 가사에서 오는 감정을 끌어올려서 하는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자기를 미워하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그 노래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그땐 시원하게 말을 못했어요. 그때 굉장히 스스로가 믿고 특히 잘못을 했을 때 나를 정말 용서하지 못하겠고 그런 마음에 담은 노래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 단순히 뭔가 행복하니 불행하니로 나눌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의 저도 약간 행복보다는 그 다른 쪽에서 오는 감정을 되게 다양하게 느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넘어지는 경험이랄까 혹은 잘하는 경험이랄까 그런 경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경험도 다 불안하게 느낀 것 같아요. 행복할 때도 마냥 행복하지 못하고 뭔가 잘못되면 굉장히 크게 영향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이것이 첫 앨범이고 나의 어린 시절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붙여주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아름답고 불안한 경험이라고. 아름답다의 아름의 어원이 그 안다의 암에서 왔다는 속설이 있대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을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되게 자신을 알고 자신답다가 아름답다의 기원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름답다는 말을 당차게 쓴 것은 결국은 아름다워질 거라는 걸 믿었지 않았을까. 21, 22의 여성으로 살 때 텔레비전에 나랑 똑같은 동갑의 나이의 여자 아이돌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는 느낌이 너무 이상하거든요. 이건 무슨 느낌이지? 하면서 썼던 노래가 젊은 여자인이라는 노래고요. 이런 내용의 노래를 싫어도 될까? 근데 오히려 주변에서는 많이 응원해줬어요. 지금 하면 좋겠다. 뭐 그리고 그냥 지금 너를 남기면 좋겠다 이런 응원들을 덕분에 녹음을 했어요. 싶지만 나는 아무것도 입을 수가 없어. 저는 이 인물이 그때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있다라기보다는 영원히 그때로 살아가는 인물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조금은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어두운 감정이 있으면 그만큼 밝은 감정이 있다는 것도 지금은 믿고 싶고요. 이전에는 하나의 감정에 집중한 것에 또 벅찼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오랜 시간이죠. 3집까지 내고서야 조금은 풀어간다 할까나요? 1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의 자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긴 노래. 2집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만약 사랑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3집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관점이 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뿌리가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너무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 그렇게 1, 2, 3집이 조금 연작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4집은 약간 다른 것 같다. 뭐가 디폴트냐면 사랑이 없는 세상이 디폴트예요. 근데 사랑 없는 세상에서 굳이 사랑을 하겠다는 사람의 이야기고 기승전결이 있어서 이 화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실하게 좀 보이는 앨범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찾은 것 같다라는 감각을 느끼는 곡입니다. 이게 네, 저한테 지금 4장 4장밖에 안 나왔어요. 저도 저도 근데 집 촬영하신다 그래서 수잔 때 자료들을 진짜 오랜만에 다시 봤어요. 너무 너무 어리죠. 이거 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엔 다 세로로. 그때도 약간 한글 가사로만 제가 다 쓰니까 그런 걸 조금 강조해서 세로 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와, 열심히 살았죠.
저 가사 쓸 때 모양이 이런 거예요. 막 써놓고 이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저는 가사 이렇게 쓰고. 읽어보세요. 여기에 이게 아마 수전 쇼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멘탈지 앞에는 저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연이 너무 긴장되기 때문에 암전부터 세션 등장, 등장 인사 시작할 거부터 다 쓰는 거예요. 기타 정확히 힘 빼고 잘할 수 있어. 맑게 몸을 쓰고 편히 들어올 테니 아름다울 거야. 당돌하네요. 저는 김사월 한다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평상시엔 그냥 김사월을 운영하거나 매니저처럼 지내는 것 같고. 너는 누군가에게 너무 특별해. 그렇게 공연 때 딱 올라서 메이크업 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김사월 된 것 같다, 김사월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그 상태 좀 좋아해요. 어쩌면 그 상태를 위해서 지금의 제가 되게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제 이야기를 엄청 세밀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마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실 거란 생각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에 저는 응원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또 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진짜 오랜만에 수잔을 다시 만난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 수잔이라는 앨범을 만들고 있는 그때의 4월을 본다면 다 뭐 겪어야 돼서 겪는 일이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고 어떤 면에서는 걔가 저보다 더 강하고 배울 점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어린 시절 사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머리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